됐나요? 좀 생겼다. 아, 좋아요. 종교만 바꾸면 되겠네요. 당분간은 이제 인재가 안 모자르겠지. 여기 옆에 것까지만 없애면. 휴. 따다다다. 여긴 또 로마 컬처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 종교도 헬레닉. 아껴놨던 건데 일부러 안 먹고. 깔끔하죠? 오, 엘리펀트 보너스가 기리커 기리커. 정신병자인데? 이상한 거 하는데? 많이 죽어나가지? 역병이라 돌았나? 지금 인재들이 원로원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라이브스톡. 자, 값이 down. 그게 약하죠? 너무 약한데? 애들이 돌을 타니까 빠르다. 확실히. 바바리언. 아, 뭐야, 이씨. 술래잡기 하니? 와. 후퇴를 전략적으로 하는데? 캠프기 돌아가서. 실버통. 슬랩 리더예요? 괜찮은데? 잡았어. 팔랑구 잡으러 가야 돼. 분쟁이 하나 더 걸렸네요. 아, 아니, 두 개군요. 네. 밑에 보이죠? 화면? 오케이. 지즈윈. 여기도 이제 인재를 영입. 널리 인재를 구해야지. 뚜두뚜두뚜. 웰컴! 웰컴 투 로마. 웰컴 투 롬.
복지 만비. 로마가 지금 스톱인 걸렸네요. 잠깐만요. 설마 50개가 끝인가요? 더 안 올라가는.. 아 아니 아닌가? 건물이 50개가 끝인가? 너무 딱 떨어지는데? 와 도로시가 진짜 빨라. 장난 아니야. 여기에 강인구까지 하면 엄청 빠르겠다. 도로 있을만한데? 여기 봐 엄청 느리잖아. 마바리아니. 야 얼마 요구하는데 프리즈너. 7,000원이야. 근데 인질 구해야 되니까 이걸 사와야 되나? 7,000원에. 너무 비싼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여기 여유있게 여기 서 쉬고 있는 거 봐. 와 내가 자동해놨더니 얘들만 가면 이긴다는 거지 그치? 와 AI가 참 쉴 땐 쉬고 잘하는 거 같아. 빨리 이제 기계화 시대가 와야 돼. 무식하게 다 써야지 않아. 아 도로 지으라 할까요? 이집트 지역에다가 도로 있네. 깔려 있네 벌써.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지으라고 합시다. 근데 진짜 나중에 서비스업이 없어질 것 같아요 기계가 되면. 바빌론까지 지어봅시다. 포린 시티즌. 여기 있는 얻는 클레임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가지고. 이집트 쪽인가? 어? 여기 괜찮은데? 예. 바로 때려버려. 요건 약간 좀 쿠킹에서 따온 느낌? 쿠킹에도 이제 그 계승자 데려와가지고 후계권 이제 약한 클레임 같은 경우는 후계권 좀 뒤에 있는 애들, 강한 클레임은 이제 1차 클레임인데 그건 좀 강한 클레임은 바로 그냥 뺏어오는 거 뭐 이런 거 되는 것처럼 약간 쿠킹에서 좀 따온 것 같아요. 지금 강크를 가져왔네. 강크를 샤샤샤. 이젠 잘 자요. 네 이젠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제는 네 알아서 삽 들고 잘 만듭니다. 얘들도 좀 만들려고 해야겠네. 여기랑 이어야지. 이쪽 지역이랑. 쏘쏘쏘. 완벽. 빵꾸난 거 메꿨다, 이씨. 완벽합니다.
길은 그냥 주요 시티 수도를 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요새 있는데 이렇게 A25 바벨로니아 짓고 바벨로니아에서 내려가면서 좀 짓고 이스턴은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안 지어도 되고 좀 지중해 먹는 업적을 먼저 깨려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레 노스트롬 업적이거든요. 우덜바다 우덜바다 업적 깨려고 지금. 이쪽 바다가 우덜바다지. 뒤 전무후무한 업적 아닌가? 바다가 우리 거란 발상은 참 그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바다를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육지를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오케이. 여길 다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싹, 싹. 우선은 위쪽으로 가는 길을 먼저 이어버리고. 여기서 1차선은 이리로 가고 2차선은 이리로 가야겠다. 교차로. 저 이벤트 좋아하는 이벤트예요. 자, 이제 여기서는 요거 가고 요거 가고 요렇게. 한국은 못,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못 느끼는 기분이지 그거는. 그치? 강대한 미국도 뭐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을 자기 바다로 하진 않잖아.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한 번 더 전쟁을 해도? 프리기아 휴전이 언제 끝나나? 끝나도 다 됐지. 디셈버에 끝나지. 프리기아 한 번 더 때려서 지금 내전 중이니까 프리기아 한 번 더 때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좀 걸리고 우선 배를 태워가지고 노는 애들을 좀 데려와야겠다. 배 어디 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롬뽕이 차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후스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를 부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좀 신기한 거래. 그래서 중국도 로마같이 이제 통일 왕조가 딱 나타났다가 로마는 분열되고 절대 못 합쳐지잖아요. 뭐 프랑스라든가 무슨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애들 합쳐지진 않잖아. 이탈리아 통일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잖아 다시. 근데 중국은 또 어떻게 또 한 나라 이후로 56국 지나고 막 이렇게 막 분리가 많이 됐다가 또 다시 통일 왕조가 됐다는 게 조금 신기한 거래. 그래서 그 중국사적으로 되게 연구가 되게 많대.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재조명 받고 있대. 그걸 알 수 있으면 다시 로마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진나라가 처음 통일했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금방 망했거든. 이대만에 망했는데
그 이후로 한나라도 올해 그래도 오래 했잖아 한나라가. 근데도 망하고 또 한참 또 예, 쪼개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수당 송 원명 청으로 해가지고 다시 통일 왕조가 물론 반쪽짜리 왕조도 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게 신기하대. 뭔가 중국인들은 뭔가 그 한족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한나라의 무슨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언어적인 면도 큰 것 같긴 한데 중국말도 워낙 또 다른 게 또 많아갖고 라틴어나 영어랑 좀 비슷하잖아요. 중국말도 이 지방마다 또 다르고 사투리가 뭐 아예 다르진 않은데 글쎄요. 또 연구를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 사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저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연구 결과 나오면 보고 싶긴 해요. 지금 다시 합쳐지긴 힘들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걸 노리고 이유가 생긴 게 아닐까? 이유가 약간 좀 통일 로마.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 무슨 그 그런 뭐랄까 종말론 뭐 이런 거에서 뭐 이유가 그거다. 이유가 그 적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잖아, 그렇지? 프리기아 때리려고 했더니 프리기아 발랑군 떴어. 아씨, 잠깐만. 아, 나 진짜. 근데 프리기아 때리면 프리기아 발랑군도 우리 전쟁 걸릴 텐데? 한번 싸워보자. 휴전이 아직 안 끝났어요? 디셈버에 끝난다며. 그냥 끝났네.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 이유 탈퇴하려고. 아, 도로 잘 깔았어요. 이스턴 델타 쪽은 이제 더 확장을 하면은 이미 또 깔려 있네, 여기. 시끄무리하게 가기로 하고 여기 지금 깔고 계시고 요거 다 먹으면 다 태워가지고 네 디셈버 왔네요. 아니 근데 중국도 조금 파워가 달라지긴 했어요. 거기도 이제 원래 중국 쪽도 삼국 요즘 이제 토사르 삼국지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북이 되게 셌었어요. 하북이 거의 중원이라 불릴 정도로 하북이 되게 그때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지역은 뭐냐? 거기가 산서성이냐? 하여튼 하북 지역이 되게 셌었는데 지금 그때 이제 삼국지 또 말려배든 또 이제 황하 쪽 밑으로 장강 위쪽으로도 세지면서 또 이제 또 말쯤에는 이제 또 강남이 좀 세지고 그렇게 됐었어. 아예 거기가 막 계속 강 주변 원래 다 강 주변이니까 그쪽은 다. 조조가 또 많이 죽이고 서주성 많이 죽이고 이런 거 그런 걸로 맨파가 약해지는 거죠. 싸우면서 또 전쟁이 피폐해지면 또 많이 떨어지는 거고 조조가 있던 때가 어디지? 허창인가? 허창이 원래는
지금 조조 있을 때도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그 연주였나 거기가? 허창이 허도 나중에 허도로 바뀌는데 수도로 하면서 삼국시대 끝나고서는 그렇게 거기가 발전을 못했대요. 조조 근거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개발 잘 안 했대. 그래서 그쪽에도 파워도 좀 경제력이 좀 떨어지고 막 이러고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맞아, 하나만 더 먹읍시다. 네. 됐나요? 뭐야? 디셈버라며? 디셈버 아니에요? 어? 약간 늘어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휴전이 어딨지? 휴전이 없잖아. 이번 달 지나야 되나? 왜? 없는데? 아, 셀레코스에 걸려있나 보다. 아이씨. 셀레코스에 들어있나 보다. 아이. 그래? 여기나 먹고 도로나 이어야겠네, 그럼. 여기는 먹고 도로나 있죠? 셀리코스 쪽에 시비가 휴전이 걸려 있어가지고. Go. 얘는 다리 만들던, 도로 만들던 애 아니야? 잠깐만. 도로는 마저 만들어야지. 조조가 나쁜 놈이에요. 저 나쁜 놈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롱컬차편 있어요, 이 표로. 근데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조조가 재평가 받았는데, 제 생각에 그게 좀 일본 쪽 영향이 좀 큰 것 같아. 약간 좀. 일본 쪽 영향이랑, 중국 공산당 쪽 영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뭔가 조조가 약간 카리스마형 리더? 카리스마형 리더로 좀 추앙받는 그런? 근데 다시, 뭐야, 누구한테 줬어? 아, 이게 다 했는데, 공성. 아, 다 여기 사람이 없어서. 근데 다시 유비가 뜰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런 덕장형 리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지금 같은 시기는. 리더가 다 헤쳐먹는 시대가 아니라, 카리스마형 리더는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덕장형이 다시 유비가 제재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도망가는데? 스탑. 송권은 영원히 재평가를 못 받을 것 같고. 오빠님들한테 미안하지만 약간 조조 보면 이제 코에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걔들은 항상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약간 그런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무슨 오다 노부나가 뭐 이런 거 같이 막 카리스마 있고 독재자고 한 명이 막 으아 하면은 다 따라가고 걔들은 그런 걸 이제 천하인 뭐 이런 걸로 칭찬을 하죠.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없는 개념인데 천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의 천명을 알아서 무슨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스타일. 전혀 뜻도 없는, 관심도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만화적인 A 감소. 상호치 읽어볼수록 유비가 청나라가 끝! 좋았어. 자, 합쳐서 협상합니다. 좋아. 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뒤통수 맞죠? 요것도 데려올게요. 우리나라도 인성 같은 거 되게 따지잖아. 뭐 조조는 뭐 능력 있으면 뭐 살인자도 쓴다 뭐 이랬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살인을 한 사람은 안 쓰잖아요. 그죠? 징계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허상? 지금은 잘 나가도 인성이 중요한 시기라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인성에는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좋아야 되고 이상한 짓 하면은 평생 낙인이 찍히고. 자, 고고! 누구누구 들어오나요? 아르마니아가 리더가 되네. 아르마니아 어딨어? 여기 있는 애가 왜 리더야? 아르메니아가 아니네. 아르미니아네. 뭐야? 근본 없는데? 우리가 속국한 데가 어디야? 잠시만. 뭐 속국 하나 했다는데? 누셀리아? 아, 여기 아직 합병 안 했네요. 안 된 거구나, 아직까지. 합병이. 아, 아직 안 했네. 190. 선물 주고. 이렇게 선물 주면 되겠네. 유럽에 근본 없어요. 맞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 짱깨라 불리잖아요. 근본 없어. 다 근본 없죠. 합병. 오케이. 자, 그리고 우드. 82% 뭘 안 먹었나 내가? 80%밖에 안 돼요? 요즘 마오쩌둥도 재평가 받더라고. 마오쩌둥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중국이 오히려 아시아를 다 지배하지 않았을까? 홍위병 때문에 많이 부셔가지고 많이 피폐해졌는데 그런 쪽으로 재평가를 받더라고. 아까 어제 커뮤니티 글 한번 읽어보다가 웃겼어. 그런 얘기도 있더라. 아, 근데 중국은 쪼개져야 제맛인데, 그쵸? 통일된 거보단 쪼개진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